적당하다로 쓰이는 단어가 세개 있는데, 合适, 형용사로 쓰이고요. 适合,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수 있는 타동사로 쓰입니다. 오늘 공부할 건 适当인데요. 품사를 외워두시는 게 중요하지요. 비수러 형용사입니다. 비수러 형용사라는 것은 일반적인 형용사처럼 很을 붙여서 수로로 쓰지 못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很合适,很适合 다 쓸 수 있는데 很适当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수로가 되지 못하는 형용사들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수식하는 데만 쓰입니다. 适当的机会 적당한 기회 명사를 수식하거나 适当的处理 적당히 처리하다 동사를 수식하는 데만 쓰이고요. 很, 不 같은 것을 붙여서 적당하다,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이 세 단어는 각각 특징이 명확하므로 쓰이는 형태로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合适는 형용사로 쓰이지요. 很合适,不合适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适合는 헌을 붙여서도 쓰지만 适合의 가장 큰 특징은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어 붙여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适合你穿, 내가 입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것은 适合밖에 없지요. 适合你来读, 내가 읽기에 적합하다. 오늘 예문을 볼 것은 뭔가를 수식하는 데만 쓰이는 비수러 형용사 适当입니다. 邀请短信就应该在适当的时间提前发出。 초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려면 마땅히 적당한 시간에 미리 보내야 된다. 제가 뒤에 자른 문장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자한테 한밤중에 문자 보내고 그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适当的时间 명사를 수식하는 데만 쓴다고요? 邀请短信就应在适当的时间提前发出。邀请短信就应在适当的时间提前发出。邀请短信就应在适当的时间提前发出。邀请短信就应在适当的时间提前发出。邀请短信就应在适当的时间提前发出。你们女孩子呀，也应该适当的准备一两套正式的衣服。너희아가씨들도한두벌정식으로입을수있는옷을적당하게준비를해둬야한다。适当的准备，동사를수식한데쓰고요。你们女孩子呀，也应该适当的准备一两套正式的衣服。你们女孩子呀，也应该适当的准备一两套正式的衣服。你们女孩子呀，也应该适当的准备一两套正式的衣服。你们女孩子呀，也应该适当的准备一两套正式的衣服。你们女孩子呀，也应该适当的准备一两套正式的衣服。你们女孩子呀，也应该适当的准备一两套正式的衣服。你们女孩子呀，也应该适当的准备一两套正式的衣服。对于女性适当的放松情绪，聚众控诉男性的滔天罪行，我深表同情和支持。여성들이적당하게스트레스를풀고모여서남자들의만행을서로고발하고하는것에대해서나는깊은동정과지지를표한다。对于女性适当的放松情绪，聚众控诉男性的滔天罪行，我深表同情和支持。对于女性适当的放松情绪，聚众控诉男性的滔天罪行，我深表同情和支持。对于女性适当的放松情绪，聚众控诉男性的滔天罪行，我深表同情和支持。对于女性适当的放松情绪，聚众控诉男性的滔天罪行，我深表同情和支持。对于女性适当的放松情绪，聚众控诉男性的滔天罪行，我深表同情和支持。对于女性适当的放松情绪，聚众控诉男性的滔天罪行，我深表同情和支持。对于女性适当的放松情绪，聚众控诉男性的滔天罪行，我深表同情和支持。